지난 9일 오전에 열린 중국의 전국정협 기자회견에서 위원들은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빈곤 퇴치 문제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습니다. 판샤오젠 전국정협위원은 개혁개방 30여년간 중국의 빈곤 인구는 7억 1천만 명 줄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. 판 의원은 중국의 빈곤 퇴치 사업은 큰 성과를 거두었는데 지난 수십 년간 세계적인 빈곤 퇴치 성과의 70%가 중국에서 온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또 중국의 빈곤 인구는 1978년에 7억 7천만 명에서 2015년에 5,575만 명으로 줄어 7억 1천만 명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. 13차 5개년 계획기간 농촌의 빈곤 퇴치 목표는 2020년까지 빈곤 인구의 먹고 입는 문제를 해결하고 의무교육과 기본의료를 보장하고 가처분 소득이 2,300위안 또는 그 이상에 달하게 하는 것입니다. 중앙은 이를 위해 산업 부축, 이주, 취업 변경, 교육과 건강, 생태 환경에 대한 지원을 통해 빈곤 인구의 발전 능력을 제고할 계획입니다. 이 밖에 최저생활보장제도를 이용해 2천여만 명의 노동능력을 상실한 빈곤 인구의 생활을 보장해줄 계획입니다. 현재 5천만 명의 농촌 인구와 2천만 명의 도시 인구가 최저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. 这个城市的贫困人口问题最主要的原因是两个，第一个是因病致贫或者因病返贫，第二是因残，就是残疾。 致贫或者返贫，这两方面都有对应性的措施。在这个医保方面，对于困难群体，对于这个就是家庭收入低的群体，都有专门的保障性措施。对于残疾人，最近国务院也刚刚发布的文件，对于困难残疾人群体有补贴，对于重度残疾人群体也有补贴，这个有助于解决城镇贫困人群的问题。